교토로 가는 하루카도 JR라인에서 발권하면 됩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좀 차갑다. 이 헬로우키티 하루카 타고 교토로 갑니다. 지정석 예약 발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티켓을 3장 주는데요. 저 별표 된 것을 개찰구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포켓에 꽂아두시면 영무원이 확인해요. 발권하고 패밀리마트에 들러서 저 아이스노미 포도 아이스크림이랑 망고젤리 사왔죠. 저를 교토로 오게 만든 에이스 호텔, 히스테리 글래머의 네온사인 작품과 쇼브 가콘의 패브릭 아트가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여긴 기대보다 더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니시키 시장 방면으로 가는 길이에요. 도보로 10분가량? 에이스 호텔에서?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귀여울 일이냐면. 예쁘다. 날씨도 예쁘고 거리도 한적하고 너무 예쁘고. 여기가 이노다 커피 본점이네요. 귀여운 와플집이 있어서 찍어봤어요. 장어집 입구가 이렇게 아름다울 일일까요? 히츠마부시는 하프 사이즈, 딜럭스 사이즈, 그 다음에 그냥 소금구이, 생맥주랑 짙게 먹어. 딜럭스 사이즈. 겉이 완전 바삭바삭해요. 보통은 촉촉하게 마련인데. 이 집 맛있다. 끝. 완전 다 먹었어. 히츠마부시 먹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휑한 주차장 저 끝에 카페가 있어요. 윌켄더스 커피.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 계속 찾았잖아.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주차장 사이에 딱 들어서 있어. 귀여워. 아이스 라떼 한 잔. 집에 꽃 봐요. 너무 예쁘죠? 1926년 중앙 전화국이었던 건물을 이렇게 호텔과 쇼핑센터로 탈바꿈했어요. 이제 체크해두고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지금 어딘가를 들어가기는 시간상 조금 촉박해서 가고 싶었던 편집샵들 좀 둘러보고 그러고 백화점도 좀 갔다가 디저트를 먹을 때가 있으면 한 군데 먹고 그렇게 오를 보낼까봐요. 혼자 오니까 저녁밥 안 먹어도 되는 거 좋다. 원래 전 저녁밥을 안 먹어서
날씨가 추웠었거든요. 지금 너무 또 더워졌어. 민소매 입어도 될 것 같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쁜 실바도 있고. 여기 가려고 왔습니다. 길을 건너야 되는데 엄청 멀리 있네요. 건널목이. 안에는 서점, 스테이셔너리, 화장품, 리빙, 의류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모로우랜드도 있고요. 포멀하지만 또 괜찮거든요. 라이프 카페가 입점해 있네요. 층마다 리빙 편집숍이 있는데요. 마두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구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양한 손수건도 있고요. 밥주걱도 예쁘고. 그리고 저 대나무 젓가락이 제 취향이에요. 이 트레이도 그렇고, 특히 이 터콰이즈 플레이트는 완전 내 취향. 돈키호테 바로 있고, 산들 너무 시원하고 예쁘다. 폰토초로운 이유는 100년 된 지코에 들르기 위해서예요. 이곳은 교토에서도 유명한 사카이의 명문파로 수제 칼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오면 방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술집과 맛집들이 많으니 이곳에서 식사하셔도 좋답니다. 카무강으로 왔더니 날씨 뭐야 진짜.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아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Feel like falling deeper. 코로나 is not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좋던 내 사랑이시고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I can't just can't 가져 내 마음을 마저 내 가슴을 다 바쳐 사랑하기에 내 자신이 너무 걱정돼 바보. 이게 와라비 모찌예요. 교토에서 유명한 겁니다. 백화점에 2시간 있다 보니까 해가 졌네요.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오늘 첫날이라 좀 쉴까봐요. 여기 다이마루 백화점 앞입니다. 다이마루 뒤편에 있는 신신도, 여기 빵집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블루보틀 옆에 마트가 하나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습니다. 진짜 늦게 다니면서 여행하기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일본은. 이 밤을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칵테일이라도 한잔 하려고 호텔에 있는 바로 왔어요. 매드 샹그리아 주문했어요. 고구마 들어간 타코인데요. 향이 일단 너무 좋고 고구마 향도 진하게 나요. 비프 타코예요. 양파랑 안에 고수도 들어가고. 마르게리타 한 잔 더 주문했어요. 먹었으니까 양심상 조금 움직여줄까봐요. 오전 4시부터 시작된 하루 정말 기네요. 오늘 하루 잘 보냈다.